음악직업 가운데 랭킹 5등이. 그게 언제 나왔는지? 한 2, 3년 전 이제 커리어 코치처럼 음악 일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코트라는 데서 음악직업 커리어 코치가 들어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래서 커리어 코치를 다른 말로 커리어 컨설턴트, 직업 상담도 이제 있고, 진학 상담도 있고, 직업 상담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직업 사회가 더 변화되면서 커리어 코치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연령이 아니라 학생이라든지 주부, 베이비 부부, 다양한 직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뭔가면, 일단 상담적인 자세를 들여서 쉽게 직업 상담사장이 그 다음에 커리어 컨설팅 혹은 커리어 코치 진학지도 진로지도 그 유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일단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제 첫 술에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차 일을 배운다는 대로 3년 5년 일을 배우면서 자기가 만들고 역량을 잡으면 뭐 10년 20년 뒤 자기가 브랜드를 그런 편집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커리어 컨설턴트 자기 전문 영역이 있어요. 패션이면 패션 분야에 나는 기초를 갖고서 패션 분야에 커리어를 상담해주는 그런 영역이 있고, 경영이면 경영이라든지 그런 공무원이면 공무원 되고 싶다는 그런 의도에서 나름대로 그 지금 대학생이라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면서 직장 자기 전공을 찾는 그 분야에서 직장에서 3년 5년에서 장단으로 이 기초를 안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한 상담을 하면 이 두 가지가 좋잖아요. 현실을 현장을 산업 현장을 모르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일반적인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업 현장을 알고 하면 더 좋죠. 아,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국가 고시에 가면 상담사라든가 코리어 코치라든가 코리어 코치 이런 거 컨설턴트 이런 자격 공부를 하면 사실 뭐 이런 전공과 무관하게 일단은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라 그러면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직업 컨설턴트를 할 수 있게 현장 경험을 쌓고 상담이라든가 컨설팅 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학습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 방송 보는 친구들은 이 인터뷰를 보는 친구들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로서 그냥 코치 전문가로서 한마디 조언해 주셨으면.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력이 부족하지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 나와서 취업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지금 98%예요. 그 이유는 일본이 고령화돼 가지고 65세 이상 된 사람이 3명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그건 결국 뭔가 고령화되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10년 내에 노동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학 나와서 취업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령화가 그렇게 좋은 점도 있구나. 네, 자기가 물론 이제 좋은 점이 그거에 따라서 그걸 느끼고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싶은 직업이다, 정말 행복한 직업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루아침에 인생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70, 80까지 살려면 인생이 길고도 기니까 하나의 또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뭐 처음에 기대가 크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인생의 마라톤은 나중이죠. 결국은 마라톤에서 최종적으로 우승한 사람이 최고잖아요. 중간에 열심히 달다 그렇죠. 인생은 길고 마라톤이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자기 브랜드가 자꾸 적겠습니다. 아, 예. 저는 지금도 이제 학생들의 미래의 꿈을 키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이제 주로 교회로 말하면 전도사 비슷하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활동이 앞으로 점차 이제 정부에서도 자유학부제 등등 진로가 되면서 커리어 과정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 직업사회에 관심이 많아지면 엄청나게 일거리가 많아질 거라고 학교 내에서 일거리, 베이비부 일거리, 그 다음 경력단들 여성들 일거리, 또 직업 전직이 겁나게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직업 체험 이렇게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일거리가 폭주하고 그런 어떤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 총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님 옆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